네, 저희가 준비한 7위, 8위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6개월 된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혀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후보는 이 논란을 의식한 듯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지도자만 무지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문제만 없으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타인에게 살상을 가하고 파괴를 감행하는 러시아의 행위, 이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6개월이 된 초보 정치인이 나토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면서 러시아를 자급하는 바람에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오늘은 타인의 살상을 가하고 파괴 행위를 감행하는 러시아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욱 국장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하고는 0%도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가가 뛰어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당장 영향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저게 침략, 쉽게 얘기하면은 독재자 아닙니까, 푸틴. 자기가 헌법을 몇 번씩이나 바꿔서 영구 집권을 한 그런 독재자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초보 정치인이라서 혹은 나토에 가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러시아를 자극을 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런 독재자로부터 침공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침공이 우리가 그럼 뭘 잘못해서 걔네들한테 숙이지 못해서 걔네들한테 저항해서 이렇게 침공을 받을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저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저 발언에 대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만약에 역사의식이 그런 거라면 안보관이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을 진화하기에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감싸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의 침략. 이것이 가장 주 원인이고 가장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끝났어야 됐다. 이렇게 반응 보는데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를 좀 선거에 이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나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진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지금 러시아 탱크 앞에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결사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아니 공격할 소재가 따로 있지. 그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 좀 잔인하세요. 네, 이승훈 부의장님. 뭐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 추미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도력이 부족하다. 외교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약간 빛을 발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사과를 일단 드렸고요. 일단 러시아의 전쟁 침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은 참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윤석열 후보의 정치 초보가 외교적인 오판을 할 수 있다 이걸 비교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본인도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못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멸공, 선제 타격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국가적인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는 굉장히 전쟁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연일 이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 초보인 자신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저처럼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경험 없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외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또 모독을 해서 민주당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코미디언 출신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렇게 침공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망신 아닙니까? 국민들하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면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핵을 투발할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이걸 도발이라고도 못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보는 이게 정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부가 바보짓 안 하고 대통령이 멍청한 짓 안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보자여서 미숙해서 결국 침공을 당했다 이 얘기를 주한 우크라 대사가 공유를 하면서 약간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영문 기사를 공유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 영문 사이트,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기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요. 정말 세계 각국의 16개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청년들이 6.25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나라들이 많은 참전을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과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무능을 비판한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일에 나섰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에 사는 사람들이 도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화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그가 코미디언 대통령이라고 많은 비난을 했지만 정말 끝까지 키예프를 지키면서 지금 이 항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저런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정책 논쟁은 저는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